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습 공부는 인생 공부거든. 뭐라고? 인생 공부는 인생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해 해요? 그러면 바로 현타와.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씨, 살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건 묻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나중에 물어봐도 돼. 뭐 한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학습을 하는 이유가 뻔해. 뭐 하려고? 배워서 이거 시험 보려고. 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잊지 말라고. 배울 학자, 익힐 습자는 이게 기두자를 100번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가는데 30번 썼다니까? 네. 그럼 걔보다 똑똑하면 3번만 쓰든지. 어? 네. 30번 하면 점점점점. 그런데 아우 쌤 30번 하고 너무 많잖아요. 언제 다 해요? 아,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니까?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라고? 가속도요. 한번 보여서 3번 볼 때까지 속도하고 3번에서 10번 볼 때까지 속도가 같고 네. 10번에서 30번 볼 때까지 속도가 같아. 네. 어? 가속도의 법칙. 계속 읽어 무한대로. 근데 지금 뭐라고? 내가 그랬잖아. 읽는데 그냥 읽으면 다 날아가니까 마음을 모아야지. 어떻게? 마음에다가 뭘 꽂아? 볼펜을 한 조각 끄집으면 뭐라고? 이게 반드시 필자요. 네. 반드시 성공하는 거야. 마음 따라서 이거 끌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 쌤 이걸 빨리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야 너는 메뉴에 가가지고 속도가 빠르면 이해가 되냐? 안 되잖아. 네가 메뉴 속도가 안 되니까 익숙해져야 되지. 익숙해져서 빨리 하는데 아 쌤 과속도의 법칙이니까 점점점 빨라지면 더 이해 안 되거든. 아무리 바보라도 25번 넘게 예? 반복해서 보면 다 이해되거든. 네. 이해되면서 암기도 되거든. 암기 이해? 아,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이요. 암기하면 이해가 더 빠르고 이해하면 암기도 더 빠르고 어? 암기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되고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또 암기도 더 잘 되고. 아니 정지에 있으니까 그렇지. 네. 어? 네. 먼저 암기하려고 노력해. 우선순위가 그러면 이해돼. 이해된 거 치고 또 넘어가. 나중에 이해되면 또 그만큼 더 잘 암기돼. 그런 사이에 안 넘어가면 그거 설명해 주겠다고 골라놓으라고. 네. 자 기말고사 뭐 먹어봐? 기말고사 구 국어, 어, 영어, 영, 수학, 수, 사회, 사, 한국사, 한국사, 한문, 한국사, 한문. 이게 끝? 공학. 응? 한문하고 공학? 더 있어요. 그, 미술, 예체능까지. 예체능도 다 보고? 네. 아, 그래. 공학 보고, 예체능. 자, 막말로 예체능 20번 읽었어. 만점 맞지? 네. 또 이게 네 하잖아. 한문 20번 읽었어. 30번 읽었어. 네. 그러면 90점은 맞지? 네. 한국사 20번 읽으면 대박이지? 네. 사회 읽으면 대박이지? 네. 국어 자습서 20번 읽으면 대박이지? 네. 영어하고 수학만 덜 대박이지? 네. 그래도 쫙 올라가잖아. 예. 쫙 올라간다니까? 네. 영어하고 수학 대책 방학 동안에 세워준다니까? 네. 아, 그러면, 저, 볼펜만 쓰면 돼. 볼펜만 쓰면 돼. 네. 그러면, 저, 영어는요? 영어 볼펜으로 계속 읽어. 단어 쓴다고? 아니, 그 라이팅으로 쓰는 거 조금 포기해도 나오는 거 읽고 내용 맞추는 거, 순서 맞추는 거 다 맞추면 되잖아. 무슨 뜻인지 해서. 네. 영어 됐지? 네. 국어 읽어. 모르는 거 다 설명해 주지. 한문 읽어. 모르는 거 다 설명해 주지. 한국사, 한문, 공학, 예체능, 사회 다 돼? 아, 수학. 자,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어느 날 풀어봐. 그래서 풀어, 풀려. 그럼 빼. 못 풀어. 그러면 문제랑 해설이랑 외워. 근데 모른대. 여기다 형광펜 쳤어, 해설에다가. 그럼 설명해주잖아. 네. 친구가 어딨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러면 A 문제가 있어, A 문제. 문제랑 해설이랑 네가 20번을 읽었어. 네. 거의 기억나. 근데 여기에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설명해주면 아 하면 끝이네. 이거는 시험 맞네. 이제 어떤 애가 된다? 수학을 30개 가져와서 여기 모른대. 모르겠대. 모르겠대. 그래서 설명해줬더니 아 이해했어. 네. 못 외웠어. 몇 번 안 봐서. 네. 그럼 이해했는데 틀리네. 네. 왜 이렇게 공부하냐?
몇 번 방법? 30번. 네. 그래, 30번 서울대생 갔다니까. 그래, 서울대생 기준으로 30번. 네. 30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5번 봤어, 10번 봤어, 몰랐어. 다 돌았어. 또 10번 봤어, 몰랐어. 그럼 모르는 걸 체크하면 되잖아. 형광펜으로 요 부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아, 쌤, 모르겠어요. 뭐, 1도 모르겠어요. 그럼 정수부터 해줘야 되네. 자연수부터 해줘야 겠다. 1, 2, 3. 쌤이 그거 안 돼. 네. 아, 그래? 그럼 뭐 몰라. 미적, 그럼 미적 개념을 해줬더니 그거 안 돼. 그럼 뭐 몰라. 이거 모른대. 그래서 문제를 막 설명했더니, 아, 쌤 다 알고요. 요것만 몰랐대.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럼 1분이면 끝날 걸 같다. 지금 나 몇 분 한 거야? 뭐 모르느냐고. 네. 30번 읽으면 너 모르는 건 다 찾을 수 있어. 네. 그래서 30번 읽고, 그래, 10번 읽을 때 물어볼 거 아니야. 10번 읽었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 설명해줘. 그럼, 아, 이해됐어. 10번 읽었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해줘. 30번 읽었어. 그러면 다 외워서 시험을 틀려? 이해 안 됐어도 맞겠는데? 이게 답인데? 네. 이게 답이고? 네. 그럼 점수 나오잖아. 예.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자, 쌤, 투부정사 모르겠는데요? 설명해주면 돼, 투부정사. 근데 시험에 투부정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아니요, 요번 시험법에 나오는 투부정사에서 이게 무슨 용법일까 나와. 근데 읽어보다 보니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거, 이렇게 명사정법 써있어. 그것만 외우고 풀고 틀렸어. 그럼 방학 동안에 문법 대박으로 하는 법 알려주겠네. 네. 근데 어법, 문법은 한 문제나, 아? 한 문제나 세 문제 차이고, 나머지 다 독해인데. 그럼 어떡할래? 이거 세 개 하느라고 한 달 쓰고 독해는 어떡할래? 아니 이거 점수부터 맞추고서 이거 나중에 그거 서울대 갈 때 해. 그래도 상관없잖아. 네. 뭐가 문제요? 저기 아 내신은 이거잖아요. 변별력으로. 아 그래. 갑자기 내신이 7등급이다. 갑자기 1등급 되면 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 되게? 영어만 할 거요?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체력 키우는 거야 체력. 네. 그럼 뭐 하면 돼? 비출처하게. 비출처해야 되는데 수업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요? 국어는 언제 읽을 거야? 사회는 언제 읽을 거야? 한국사는 뭘로 언제 읽을 거야? 한문은 언제 읽을 거야? 어딨어? 여기서 복사한 다음에 그거 계속 치든지. 네. 왜 30번 치면 새카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문 자습서 사주세요 이렇게. 예. 자습서 사가지고 너덜너덜하게 기말고사 줄친다는데 니네 아빠가 쿨한 옹차! 이럴 텐데? 아니요?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러면? 없네요. 아니 출치는데 그럼 얼마큼 걸릴 것 같아? 자 국어 10번 쳐야 돼. 자습서 시험법이. 네. 근데 어 쌤 진도를 다 안 나가. 아 기말 중간고사 보고 나고 나머지잖아 나머지. 그냥 네. 읽으면 나오겠지 그 중에서. 나중에 시험법이 좁혀지면 다시 하면 되지 거기만. 네. 그랬더니 쌤 한 단원 10번 쳐. 처음부터 끝까지 쳐. 그게 5번 보고 이게 더 공부가 더 잘 되지. 이거 1단원 30번 봤어요. 안 봤더니 어? 이거 아니네? 그럼 웃기잖아. 네. 그러면 국어 해야지. 지금 몇 줄 남았어? 시험. 시험이요? 응. 4주. 자, 4주 남았다고 쳐봐. 네. 그럼 30번 봐야 돼. 자, 근데 마지막 시험주는 빼야지. 네. 그럼 3주 나왔지? 네. 그럼 일주일에 10번을 읽어야지. 네. 어이구, 그래. 일주일에 10번이야 30번 되잖아.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한문 10번 읽을 수 있어? 안 돼. 5번 처음에 5번. 그 다음에 뭐라고? 10번. 네. 그러면은 20번 읽어줘 진짜로. 네. 20번 읽어줘 막판에 빨리 봐봐. 그러면 문제풀이라 그러면 이거 나왔던 건데요. 이거 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거 답이 답이고요. 이거 처음 보네. 한 번도 아 이거 이거였구나. 어렵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믿고 해보라고. 볼펜으로 읽으라고 30번. 네. 솔직히 너 시험 공부를 한다고 영어 하면서 천천히 해서 한두 번 보고 수학 한 번 딱 풀고 아니요? 국어는 몇 개 보다가 아이 몰라 하고 말고 사회는 좀 읽었는데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끝나고 다 그러니까 점수가 다 이상하게 나왔지. 네. 그지? 네. 이번에는 자신감 뭐라고? 30번 읽으라고. 30번. 어? 근데 오 장난 아니네. 30번을 읽으려고 했더니 어 책도 있잖아요. 샤프로 읽었고 어 자습서도 있잖아. 이렇게. 어 그럼 문제 좀 출력해서 좀 이것도 읽어야 되고 어 5번 자습서만 30번이 아니네. 네. 그잖아 그치?
사회도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국사? 그런 거.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서부터야? 기말고사? 기말고사요? 응.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어. 그 조선시대 중반부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연표를 하나 뒀어. 네. 흐름표를 하나 뒀어. 그럼 쭉 읽으면, 한 세 번 읽고, 서너 번, 다섯 번 읽고, 또 다른 거 줬어. 또 프린트 다른 거 줬어. 그럼 읽고, 읽고, 책도 읽고, 자습서도 읽고. 이렇게 보다 보면 뭐 20번 바로 되네? 30번 금방되고? 네. 안 지루하네? 네. 그러면 이거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읽는데 다 아는 건데요. 왜? 여기서 나왔어요. 또 읽어야 돼요? 어! 또 읽어! 왜? 서울대 붙은 놈이 30번 했대. 걔는 바보라 30번 했겠어? 아니요. 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네. 30번. 자, 그러면 아, 이거 30번 있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다 읽는 건가요? 아니요. 10회독 공부법 있어. 10회독 공부법. 목차 공부법. 10회독 공부법 하나 읽고, 어? 네. 책 한 번 10번씩 보는 거. 책이 바뀌면 10번씩. 10회독, 10회독, 10회독. 프린트가 바뀌든지. 네. 그러면 10회독 공부법하고 목차 공부법을 저기 영상으로 또 보고. 아니, 지금 길 잡는 거잖아. 그치? 네. 어, 10회독 공부법하고 목차 공부법을 봐야겠어. 그럼 어디 있느냐? 아, 어딨냐? 어, 자? 내가 공부법 제일 많아서, 제일 애들 제일 많이 본 게 어디 있어? 학생 학부모 특강이고, 어, 공, 학습법 있네, 그러면. 10회도 공부법. 목차 공부법. 속도를 올리는 공부법. 네. 인강 붙는 법. 너, 너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인강 들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네. 방학 동안에. 그럼 지금은 한 개, 두 개, 세 개만 보면. 네. 오케이. 수고하십시오.